충주의 사과 농장 두 곳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과수화상병의 악몽이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시 산청면의 과수원. 하지만 무성했던 사과나무 수백 그루가 단 한 그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과수화상병 증상이 발견돼 뿌리채 뽑아 땅에 묻었기 때문입니다. 나무줄기에서 궤양 증상이 발견됨에 따라 키우던 사과나무 542그루를 모두 매몰 처리한 겁니다.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주에서 발견됐습니다. 사과나무에서 과수화상병이 발견된 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올해만큼은 무사하길 바랬던 농부의 마음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봄이 되면 시작이 돼야 되는 건데 요새 이제 캐오르지 요새 심을 것도 마땅 참고. 또한 인근 사과 농장 한 곳에서도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이 나타나 정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3, 4월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보통 한 5월 달에 많이 발현이 되는데 올해 좀 빨랐던 것 같고요. 병균이 궤양에서 증상이 발현되는 것을 현장 확인한 거죠. 지난해 충주 지역 357개 사과 농장 190여 헥타르를 초토화시킨 과수화상병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과수화상병이 본격 창궐하는 5월 이전에 의심나무를 최대한 빨리 찾아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중예찰이 답입니다. 집중예찰을 통해서 빨리 조기에 잡아내는 것이 선제적이고요.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는 예방약제를 반드시 적기에 살포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